네, 체인 측정하는 방법하고 체인 내부 구조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텐션 유지를 위해서 중간 낭스 정도의 체인을 걸고 체인이 어느 정도 텐션 유지를 하기 위해서 팽팽한 상태를 유지를 했습니다. 자로 측정하는 방법도 있는데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어 저렴한 체인 툴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저렇게 홈에다 놓고 보면 저렇게 밑으로 내려가는 정도를 보고 이제 교체 시기를 하긴 하는 건데요. 툴에 보시면 이렇게 숫자가 있습니다. 0.75하고 0.1 1.0 되게 7에서 10단체에는 0.75% 이상, 11단 이상은 0.5% 이상 넘어가면 체인을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보시면 이건 새 체인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려가지 않죠. 예, 저렇게 해서 0.5 이상도 안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저렇게 해서 홈에 넣어서 내려간 정도를 보면 됩니다. 일단 체인을 요거는 이제 교체하고 난 새 체인입니다. 새 체인 남은 거를 가지고 이제 모눈종이를 이용을 해서 어느 정도 범위가 되는지를 좀 살펴본 건데요. 체인은 표준적으로 모두 25.4m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두 마디라 그러는데요. 저렇게 보면 체인 핀 기준으로 해서 세 칸을 해가지고 재서 보면 육안으로 봐도 이게 미리잔데요. 25.4에서 25.5 예, 그 사이에 위치해 있는 걸 알 수 있죠. 예, 요거는 새 체인입니다. 새 체인 잘라낸 부분을 가지고 저렇게 측정을 해본 거고요. 네, 저렇게 세 마디를 봐서 보면 1인치, 인치는 1인치고 미리로 센치로 보면 25.4cm. 센치는 2.54cm입니다. 새 체인 기준이고요. 예, 이것도 역시 시마노 새 체인 교체 전에 체인을 가지고 저렇게 당겨서 한번 해본 건데요. 예, 역시 0.5 이상 내려가지를 않죠. 예, 그리고 역시 전에 측정했던 눈금을 가지고 측정을 해보면 예 대략 이것도 약 25.4mm 정도가 나옵니다. 정도가 나오죠. 예 미세하게 그 사이에 있습니다. 25.4에서 25.5 사이에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부를 보기 위해서 저를 분해할 수 있는 저 툴이 필요한데요. 저 툴을 이용을 해서 보면 저렇게 힘껏 조이면서 보면 딱 소리가 나면서 핀이 뒤로 밀리는 느낌이 납니다. 그래서 핀이 저렇게 뒤로 빠져나오면 완전히 밀어서 분해를 하면 이렇게 분해가 되고요. 예, 내부 구조를 보기 위해서 한 마디 더 툴을 이용해서 제거를 해봅니다. 예, 역시 힘껏 돌려서 딱 소리가 나서 고정 핀을 완전히 밀어내고 나면 저렇게 분해가 됩니다. 자, 내부 구조는 단순합니다. 핀하고 그 안에 보면 예, 저렇게 볼 베어링은 아니고 저렇게 이제 링으로 해서 동그란 링이 두 개 들어가 있죠. 사실은 저 이제 오래 사용하다 보면 저 링이 마모가 되고 저 핀도 어느 정도 마모가 돼서 이제 늘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게 늘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윤활유를 뭐 건식이든 습식이든 윤활유를 이제 네, 이런 윤활유를 뿌려주면 되는 겁니다.